최순실과 정윤회 씨가 어떻게 개입했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정황 증거는 없지만은 복수의 증언자로부터 현장에 왔었다는 이야기와 정윤회 씨가 식사를 샀다라는 것까지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최순실 게이트가 나고 난 이후입니다. 그 당시는 정윤회 씨나 최순실 씨가 2007년도에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분들을 목격했던 분들도 그냥 동네 아저씨나 동네 아주머니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동재산을 소유하는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특검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 제출하실 건가요? 지금 자료는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특검에서 원하고 요구하는 것만 제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어떤 진술 정황 말씀하실 계획이십니까? 특검 측에서 질의하는 질문에만 대답할 계획입니다. 최순실 씨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의혹이 많은데 어떻게 돈을 모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루야채 주세요. 오,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 야채.